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도 저희 집 식물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 식물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맨날 보는 식물, 그 식물이 그 식물이죠. 2만원부터 택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2만원부터 택배 시작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에둘리시고요. 에둘리스는 동행이기 때문에 이 식물을 받으시는 분은 얼른 분갈이를 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에둘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되게 든든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하엽 정리를 하면서 애들을 조금 망쳤습니다. 자, 지금 계절에 이렇게 색상이 빨갛게서 나오고요. 정말 잘 다져져 있는 우리 에둘리스라는 식물이고요. 에둘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더위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키우신다 그러시면은 시원한 곳, 될 수 있으면 에어컨 밑이면 더 좋습니다. 에어컨 밑에 키워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키핑장이면은 그늘, 키핑장 아래에다가 키워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목대는 되게 좋습니다. 얼굴도 두수도 되게 많고요. 자, 지금 보신 에둘리스는 제가 하엽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대개가 식물들을 뭐랬냐, 상추를 좀 입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목대는 되게 튼실합니다. 자, 요 식물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피터모스에 있습니다. 자, 피터모스에 있기 때문에, 자, 뿌리 한번 보시고요. 자, 잎 한번 보시고, 요게 피터모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 끌어서 보내주시면은, 요런 에둘리스, 동행인 식물들은, 두질리아과 식물들은, 빨리 심어주세요. 그래야만 이 여름 되기 전에 뿌리가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는 언제든지 시원한 곳에, 두세요. 지금 보신 에둘리스는, 15,000원에 가는 에둘리스 랜덤홀에서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요 두 식물만 하엽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식물들은 하엽 정리를 못 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은 18cm 분에 있습니다. 얼굴 정말 두 수가 많습니다. 요 식물을 갈 수도 있고 요 식물을 갈 수 있고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카나리라는 식물이고요. 카나리 목대 형성 잘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8cm 분에 있고요. 얼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고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현재 농장에서 킴만 해놓고 요 세 아이만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가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해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는 샘플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물이 드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나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가 30만원에 나갑니다. 자, 액땜플랜트에다가 가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목대가 둘러나더니 그냥 50만, 60만씩 나갑니다. 요 아이도 그냥 12,000원에 두 분만 못 쓸게요. 이렇게 얼굴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요 두 아이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랜덤홀에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 아주 예쁜 룬데리, 요 룬데리 식물 뽑아서 갑니다. 금액은 4,000원에 갈게요. 룬데리, 그리고 랜덤홀에서 가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7.5cm 분에 있는데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마리아 건무지 5cm 5,000원이고요. 마리아 건무지 5,000원. 손톱 아주 예쁘고요. 짱짱하게 굳혀진 식물입니다. 이렇게 세 식물이 있습니다. 7.5cm 분에 있고요. 작지만 아이가 이름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마리아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5,000원에 갑니다. 5,000원에 가고요. 제가 오른쪽부터 갈까요? 왼쪽부터 갈까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솜니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솜니엄. 이 아이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솜니엄은 지금 솜니엄이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그렇죠? 착해진 저희 솜니엄이랑 저희 집 식물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솜니엄은 3년을 키웠습니다. 작은 포트에서. 금액, 제가 가져온 금액이 10,000원 넘게 가지고 왔는 식물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솜니엄 2두 7.5cm 분에 있는 솜니엄은 금액은 12,000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솜니엄도 제가 2년을 키웠습니다. 금액은 20,000원에 갑니다. 착한 금액에 있는 솜니엄을 구매하시고자 원하시면 단을 채널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저희 집은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솜니엄 금액은 20,000원에 갑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9cm 포트에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묵었습니다. 그리고 자, 메비우스꿈 작년에도 제가 10,000원에 팔았고요. 작년 봄에도 올 봄에도 10,000원에 갑니다. 랜덤홀에서 가고요. 7.5cm 분에 있습니다. 7.5cm 분에 메비우스 금입니다. 얘는 후발성이죠. 그렇죠?
이렇게 7.5cm 분대 졸졸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는 것은 노블레드 샘플용이고요. 노블레드 샘플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요 노블레드를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노블레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군생이고요. 금액은 2만원에 가는 노블레드, 금액은 18,000원에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노블레드는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얼굴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요.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옆에다가 마른 흙에다가 뭔가 꽂아 주시면 되고요. 입꽂이는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입꽂이 한번 시켜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블레드, 금액은 18,000원에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보이시죠? 15cm 분이네요. 15cm 분에 다 자연자구입니다. 그리고 레인드롭 가겠습니다. 레인드롭. 이 아이는 아마 제가 금이라서 빼놓은 것 같은데 키운다고 이렇게 물을 레인드롭 사두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가겠습니다. 1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레인그룹 레인드롭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시는데 삼두는 제가 앞전에 9,000원에 판매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 한 개씩 두 개씩 나오네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레인드롭 사두 10,000원에 가고요. 자, 이 식물은 제가 이 아이도 제가 한 4년을 키웠습니다. 4년을 키웠는데요. 사이즈 보이시죠? 색깔 그대로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구매할 때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그냥 마리아를 해서 나갈게요. 마리아를 해서 나가는데 자연군생이고요. 제가 구매할 때 이 아이는 제가 5만원 주고 구매했던 식물입니다. 구매했던 식물. 난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갈색토이. 갈색토이는 4,000원에 가고요. 묵은둥이입니다. 갈색토이. 자, 이렇게 보시면 갈색토이. 묵은둥이 4,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흑토이는 3,000원에 갑니다. 흑토이.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아이도 입꽂이가 잘 됩니다. 대신에 자연군생입니다. 흑토이.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핑크루비 묵은둥이입니다. 핑크루비. 핑크루비 묵은둥이고요. 잘 묵었죠? 자, 자연군생입니다. 핑크 프린티죠. 핑크루비가 아니고죠. 자, 핑크 프린티 자연군생 사두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땡겨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슈가 젤리, 적심군생이고요. 금액은 3,000원에 갑니다. 슈가 젤리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적심이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적심 부분이 싫다 싶으시면 여기 반을 나누시면은 앞쪽 이 부분은 자연자구입니다. 목대 되게 좋죠. 그렇죠? 이 아이도 제가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도 이게 이걸 못 봤습니다. 적심인 줄 모르고 있고 가지고 왔습니다. 적심인 줄 모르고 이 아이가 묵은둥이라서 금액을 주고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적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아이는 그냥 착한 금액에 가져온 금액에 그대로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월 1번 정월이고요. 금액은 25,000원에 갑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이런 자연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요. 뿔을 댈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 아주 예쁘고 묵은둥이죠. 그죠? 1번 정월 완전 이쁩니다. 묵은둥입니다. 금액은 1번 정월 25,000원에 가겠습니다. 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 지금 블루마린 가겠습니다. 블루마린. 요 블루마린은 요 색깔 보이시죠? 요 색깔이 아마 줍스철화랑 교배를 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요 자연 자구인데 정말 이쁩니다. 색깔 정말 이쁘고요. 블루마린 금액은 7,000원이고요. 식물을 뽑아서 갑니다. 진짜 예쁘죠. 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 아이를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많이 나가지고 삼두 운생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요 색상 보이시죠? 요 블루마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키워놓으면 좀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죠.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삼두군생입니다. 삼두군생. 최고 작은 종자포트에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마시멜로 단품으로 갑니다. 금액은 10,000원이고요. 마시멜로. 얼굴 동글동글동글 하고요. 10cm 포트에 있습니다. 묵은둥이고요. 마시멜로. 10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가겠습니다. 마시멜로.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밝게 물들은 마시멜로고요. 그리고 양진 가겠습니다. 양진.
양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입이 얇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을 좀 많이 주시면 됩니다. 삼두 자연군생이고요. 삼두 자연군생인데 이 아이도 사이즈는 무슨 10cm입니다. 10cm 포트에 있기 때문에요. 양지는 8,000원에 단품으로 갑니다. 양진 8,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애플미인 자연군생이고요. 4,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4두, 3두가 갈 수도 있고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잘 다져졌습니다. 잘 다져진 애플미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블루 엘프 자연군생이고요. 번호는 2번입니다. 금액은 25,000원에 가고요. 지금 보시는 요 블루 에프는 빨갛게 해서 물이 들었는데 완전 묵은둥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완전 묵은둥이고요. 얼굴 진짜 예쁘죠. 자, 이 부분에 보면 얘가 여기에 치우치 가지고 얼굴이 하나 떨어졌고요. 그래서 금액 25,000원에 가고요. 지금 보시는 블루 에프가 뭐냐, 철화가 풀렸습니다. 철화가 풀렸는 식물이고 금액은 25,000원에 가고요. 자, 뒤쪽에 있는 블루 엘프도 12cm 포트에 있는데 얘는 1번으로 해서 갑니다. 얼굴 되게 작고요. 철화가 풀렸고 얘는 보니까 금이 조금 있는 것들이 요 부분에 보면은 금이 조금 비쳐요. 보이시죠? 요 부분이 금이 좀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뒤쪽까지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얘 5만원의 블루 엘프 요 뒷부분에 떨어진 부분이 한 곳에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예쁘죠. 요런 아이들 진짜 예쁜 이런 분에다가 심어서 진짜 멋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갛게 선물들은 블루 엘프 1번의 블루 엘프는 45,000원에 갑니다. 진짜 멋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땡겨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누다. 금액은 4,000원에 가고요. 묵은둥입니다. 작지만 잘 묵었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누다. 금액은 4,000원이고요. 단품입니다. 그리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도 5,000원에 단품입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아주 아주 예쁜 애연금 가겠습니다. 애연금. 요 애연금 얼굴 진짜 작죠? 자, 애연금은 6,000원에 가고요. 디아이. 요 아이 얼굴은 밥은 작은 대신 이렇게 얼굴이 다가다가 다 잘 꺼져 있고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간, 잎 자체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요. 제가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솜까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롱불에다가 심으셔가지고 작은 롱불에다 심으시면 진짜 멋집니다. 그러면 제가 루다를 들고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사키노죠. 사키노 3두랑 2두가 있습니다. 금액은 6,000원에 가고요. 7.5cm 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예쁘게 해서 물이 드네요. 사키노 금액은 2두, 3두. 먼저 입금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3두로 드릴게요. 7.5cm 분에 있습니다. 금액은 6,000원에 가고요. 자, 샤롤 로즈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도 제가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6,000원에 갑니다. 자, 9cm 포트에 있고요. 9cm 포트에 이 식물이랑 자, 이 식물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자구고요. 진짜 예쁘죠? 뒤에 보시는 샬로즈는 제가 이 아이는 제가 2년을 키웠는데 이 아이는 판명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색상이 예쁘게 해서 물이 든다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아이들은 제가 샘플용으로 가져왔고요. 앞쪽에 보시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드니스 적심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드니스 적심군생이고요.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뭔가 드니스가 물이 들면 어떻게 해서 물이 드냐 이렇게 물이 듭니다. 문가드니스. 이 아이는 제가 5년을 키우는 식물이고요. 5년 정도 키우는 식물이라 지금 식물 차이는 나죠, 그렇죠?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을 또 키워보시고요. 자, 문가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6,000원에 갑니다. 식물 뽑아서 가고요. 이런 적심군생 같은 경우에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 좀 해주세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그리고 앞으로 땡겨올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샹그릴라 6,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이 들었습니다. 상큼하게 물이 들었죠. 묵은둥입니다.
식물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2만원부터 택배 시작해 볼게요. 자, 2만원부터 택배 시작하고 월요일날에 일 가지고 나갑니다. 실루엣 단품이고요. 금액은 4천원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라탐이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8천원에 가고요. 얼굴 동글동글하게 한옆으로 해서 갑니다. 라탐. 그리고 페트리시아 가겠습니다. 페트리시아. 페트리시아도 7천원에 가는데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페트리시아. 요 식물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식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식물들이 물을 달라고 하더니 물을 줬더니 얼마나 이쁘게 크는지. 그리고 캐스피 도사금입니다. 야에는 4만원에 나가는 캐스피 도사금은 18,000원 있고요. 자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7.5cm 분에 있는데 자고 많이 나오죠. 얼굴 하나에 야이가 4만원씩 나갑니다. 지금 요 워낙이 품종 자체가 비싼 품종이다 보니까요. 자, 캐스피 도사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라든지 햇빛이 들지 않는 방에서 키워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야이는 고품종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보초금인데 금액은 2,000원에 갑니다. 야이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다 키우면 정말 잘 큽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백봉 교배종이고요. 금액은 야이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더로잉을 해서 하고요. 금종자입니다. 더로잉 금 보시면 고철하고요. 자,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금액은 3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통판이 갈 수도 있고요. 금은 조금, 금은 다 들었습니다. 금 이렇게 들었고, 자, 이렇게도 가고요. 통판으로만 가져왔기 때문에, 자, 이런 통판. 통판이 아무래도 나중에 키웠을 때라든지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판매를 하더라도 집에서 키워도 예쁘고요. 이렇게 부채형. 그리고, 제가 왜, 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얼굴 보면은, 아, 드로잉이랑 똑같네. 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아이는 제가 풀러오고. 갖고 와서 이거 뿔라무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비싼 고가 예 식물 야인 5만원에 갑니다. 야인은 금이 많이 들었고요. 이 식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싸게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얘가 이 아이는 가격을 제가 다운을 못 시켜드려요. 빨갛게 해서 물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드로잉 교배종 야인은 단품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카시오 적금 무지입니다. 연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금액은 만원에 갑니다. 짱짱하게 붙였고요. 제가 이 아이도 2년을 키웠는데 많이 못 키웠죠. 그쵸? 참 그런 거 보면 식물을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팔리나. 금액은 만원이고요. 지금 오팔리나. 3두가 가서, 얘는 랜덤으로 해서 2두가 가는데요. 오팔리나, 군생은. 자, 지금 보시는 오팔리나는 14,000원인데 12,000원. 뭐야 깜짝 놀랐죠. 그쵸? 뭐냐 지금 보시는 오팔리나가 요렇게 단품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야인은 4,000원에 갑니다. 4,000원에 가고요. 2두가 갈 수도 있고 3두가 갈 수 있습니다. 2두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2두가 갈 수도 있고 3두가 갈 수 있는데 오늘의 특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식 한번 해보시라고 요렇게 요아이 하나 구매하실 때는 4,000원이에요 요렇게 지금 보시는 많은가 요 4,000원에 구매했을 경우에 오팔리나는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가는데요. 자연 잘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각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식물들은 또 각기더라고요. 어떤 거는 또 자연이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두 개 하시면 그냥 12,000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립스틱 묵은둥이고요. 7.5cm 분에 있고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정말 예쁘게 해서 물들었고요. 자, 홍등 가겠습니다. 자, 홍등이 8,000원에 가는데 홍등 아주 예쁘죠. 좀 뭐 당근 마켓에 판매해도 됩니다. 2,000원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자 10개 하시는 분한테는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10개 하시는 분한테는 한 개 더 드릴게요. 지금 보신 홍등은 지금 보면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물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링구아스는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자,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불에다 심으셔가지고 상토 성분 많이 넣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요술꽃 한 개는 3,000원에 가고요. 두 개는 5,000원에 갑니다. 노지 월동이 되기 때문에 꽃은 아주 노랗게 해서 피는데 두 개 하시면은 5,000원이고요. 하나는 3,000원에 가겠습니다. 앞전에 보시고 수연이라든지 수연은 이 아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농장에 킵해 놓고 왔기 때문에 고아이들 또 랜덤으로 해서 가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고 주문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 시집 보내려고 준비하다 하엽대에다가 입장 똑똑 떨어 묻습니다. 이 아이는 귀한 품종인데 이 아이도 3년 키웠는데 이래 제가 이래 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